보이시죠? 네, 보여요. 자, 봅시다. 안젤라? 네, 선생님. This one is what is this? Future and past tense and now. Future, 미래. 미래. Okay, and hold on. 안 보여요. This one. 안 아, 마실 거야. 실커야. 아, future negative. Future 부정문. Don't forget, negative. 부정문, okay? 안 마실 거야, 안갈 거야. You got it? This one. question. Question, 의문문. I think you forget, okay? 배문문, 네. 긍정문, 의문문. 네. Okay? 부정문. Don't forget. So, 자, 이것도 저번이랑 똑같아요. 뭐가 있냐면, 자, 나는 커피를 마실 거야. 어? 오케이. 나는 커피를 마실 거야. 자, 여기에 퀘스천이 뭐죠? 자, 너는, 야, 너뭐 마실 거야? If I'm ask you, 오케이? Okay? 야, 너는 뭐 마실 거야? 오케이? Okay? 그러면 나는 커피를 마실 거야. 나는 맥주를 마실 거야. 나는 물을 마실 거야. 나는 오렌지 주스를 마실 거야. You only change the this one, okay? You got it? 네. 아니 잠깐만 왜 자꾸 마이크 저기 누구지? Everyone, turn off your microphone. Everyone. 네. Everyone turn off your microphone. 누가 마이크 켜졌는데? 윤지! Day. 턴 오프 더유 마이크폰! 오케이, 땡큐 소 머치. 자. 자, 봐봐요. 우리 저번이랑 똑같이 이거 봐봐요. 이거는 그냥 고정. This one fix, okay? Don't change, okay? This one also, okay? Change만 요거만 하면 되는 거야. 나는 커피를 마실 거야. 나는 음료수를 마실 거야. 나는 맥주를 마실 거야. 나는 소주를 마실 거야, okay? 나는 오렌지 주스를 마실 거야. You got it, everyone? Okay. So, 자, 나는 자, 너는 나는 거기에 갈 거야. 나는 거기에 갈 거야. 내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예를 들어가지고 모이님, 나는 거기에 갈 거야. 거기 민어, 자, 이거 알려드릴게요. 자, 봅시다, 여러분. 자, 내가 모이님한테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물어보는 거야. 오케이? 자, 모이님, 학교에 갈 거예요?라고 하면 내가 학교에 갈 거냐 물어봤지. 오케이? I'm ask you 학교에 갈 거냐 물어봤죠. 그러면 모이님이 나는 학교에 갈 거예요. And 저는 거기 갈 거예요. 거기. 자, 거기가 말하면 어디냐? 학교를 말하는 거야. 오케이? 내가 학교를 물어봤으니까. You got it? 만약에 내가 학교라고 칭하지 않았어. 그러면은 거기라고 하면 안 되지. 그죠, 모이님? You got it? 내가 모이님한테 ask. 자, 모이님 학교에 갈 거예요? 라고 하면, 아, 예, 저 거기 갈 거예요? 라고. 갈 거야? 갈 거예요? 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오케이? 거기. 그러면 거기 means 또 학교가 되겠지? You got it? 자, 질문은 뭐냐? 몰라? You don't know? Angela, you don't know? Okay, it's okay. So, you know, 나는 거기 갈 거야. You know? 거기 갈 거야. You know? 거기 is meet. 거기 there. 아. 나는 거기 갈 거야, 오케이?
Okay. So you listen. 자, I'm ask you. 자, 안젤라님, 내일 학교에 갈 거예요? So you answer two style, okay? 예, 선생님, 예, 저는 내일 학교에 갈 거예요. And one answer. 아, 예, 저 내일 거기 갈 거예요. 거기 means 학교, right? Because the I'm ask school, 아, 학교, okay? You got it? I think so. You got it? I think so. The other one is cookie. I know that one, it's the other one. Okay. 이거는 거기. 이거는 한소연이, 고기. 한소연이 알아요? You got it? 네, 알아요. 카이님, 아가리, 아, 카이님. 아가리 됐네. 아가씨. 아가리 means the very bad words. I'm sorry. 아가리 means the mouth. 아가리, I'm sorry. 아가리 된다. 아유, 아이 갔다가. 야, 카이님. 뭐. 알아요, 뭔 말인지? 뭐. 오케이. Okay. So, 자, 그러면, 이거 나는 질문, 나는 그러면, 자, 봅시다. 나는 거기 갈 거야. 아니, 내가 아까 얘기했죠. 자, 카이님, 내일 경찰서에 갈 거야? 그러면, 내일 경찰, 거기 갈 거예요. 오케이? Okay? You got it? 윤지. 네. You got it? 네. Okay. So, 자, 이거 내가 하나씩 one time is I'm talk to you, okay? And after we practice the facts, okay? 네. You got it. So, 봅시다. 그러면, 자, 요거는 같죠? 자, 여기는 거기도 되고, 또 뭐가 된다 그랬죠? 거기도 되고, 학교도 되고, 플레이스, 오케이? 한국 식당도 되고, 극장도 되고, 그죠? 극장에 갈 거야, 학교에 갈 거야, 집에 갈 거야, 공원에 갈 거야, anything, 오케이? So, 그녀는 버스를 탈 거야. 자, 그녀를 많이 안 쓴다 그랬죠? 우리는. 그죠? 그 여자는 버스를 탈 거야. 오케이? 안젤라는 버스를 탈 거야. 한소희는 버스를 탈 거야. 카잉은 버스를 탈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어떤 거를 바꿔주면 되나요? 요것만 바꿔주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택시를, 그 다음에 버스를, 자전거를, 그 다음에 비행기를, 배를, 차를. 그렇지. 차를, 자동차를, 오토바이를. 지하철을. 그렇지. 지하철을. 오케이? Okay? You got it? 네. So, 은미님은 지하철을 탈 거야. 오케이? Okay? Don't forget. 네. 자, 걔는 공부할 거야. 걔는 공부할 거야. 공부를 할 거야. 공부할 거야. 공부를 할 거야. Sam이니, okay? 공부를 할 거야. 공부를 할 거야. 공부할 거야. Okay? Okay? 네.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if, okay? If, 내가 예를 들어, 만약에 카이님하고 나하고, 만약에, it's friend, okay? 야, 카잉이한테, 야, 카잉아, 미아 어딨어? 라고 하면, 그러면, 카잉, 쟤, 이렇게, 아, 걔, 지금 공부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공부할 거야. 오케이? You got it? 네.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김소영님한테, 야, 소영아, 야, 모이 어딨어? 야, 모이는 지금 보이진 않아? 어떻게, 어디 있는 거야? 아, 걔는 있잖아. 남자친구 만나고 있을 거야. 걔는 공부할 거야. 오케이?
걔는 지금 밥 먹고 있을 거야. 걔는 잠잘 거야. 오케이? 네. 뭔 말인지 아시죠? 질문하고 answer. 네. 뭔 말인지 아시죠? 자, 걔는 네. 자, 걔는 공부할 거야. 걔는 친구 만날 거야. 걔는 또 뭐가 있을까? Anything. 오케이? 걔는 잠잘 거야. 걔는 공원에서 하자로 왜 웃어? 왜 웃어? 노래할 거야. 근데 선생님 머리라. 선생님 너무 예뻐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머리 좀 예뻐요. 잘생겼어요. 뭘 잘생겨? 아니 내가 난 정말 잘생겼어요. 머리 왜 잘생겼어요? 아까만도 안 티날 것 같은데. 아니 내가 이제 네, 맞아요. 정말 귀여워요. 내가 얼굴이 무섭게 생겨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를 무서워할까봐 내가 이렇게 한 거야. 내가 나의 노력을 아니요 하고? 머리 좀 귀여워요. 엄청 귀여워요. 갑자기 보니까 디드라곤 같아요. 수치해요. 아 이런 저런. 선생님 모습 보이고. 피라. 쌤, 우리는 같은 세계예요. 자, 자, 뭔 말인지 아시죠? 공부, 그러니까 자 봐봐요, 여러분. 요거만 다 바꿔주면 돼. 요거만, 요거, 그러니까 내가 있잖아, 한국이 한국말이 어렵지가 않다는 게 요거만 다 바꿔주면 돼. 그죠? 근데 네. 요거는 뭐야? 요거는 음료수를 말하는 거지. 음료수를 바꿔주면 돼. 뭐, 커피, 소주, 주스, 물, 주스, 뭐, 딸기 주스, 뭐 이런 anything, 오케이? 그럼 거기는 네. 뭐야? 거기에는 place, 오케이? 학교에 아니면 식당에 커피숍, 경찰서 커피숍, 가게, 오케이? 식당, 예, 디지털 버스 and 택시, 자전거, 지하철, 기타. anything, 오케이? 네, 네. 그다음에 이거는 공부, 뭐 농구, 또 뭐야? 또 뭐가 있어? 운동, 축구, 산책, 오케이? You got 네. it? 네. 네. Do you understand? Everyone? 네. Yes. 아니 내가 있잖아 여러분들 이제 한국어를 가르치고 내가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듯이 타이님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한국말이 좋아지는 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제대로 배운 것 같아. 어? 아주 좋아. 어? 근데 좀 아쉬운 게 좀 있다고 하면 내가 뭐가 있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게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거든. 자 공부는 내가 뭐라 했어요? 많이 외워 문장 만드는 거 맨 처음에 여러분도 어렵다고 했는데 자 내가 저번에 리서치를 했거든. 근데 리서치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한테 내가 물어봤어. 여러분들 한국어 배우는 것 중에서 뭐가 제일 어려워요라고 어려워요라고 물어봤는데 전부 다 말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making sentences가 어렵다고 그랬어.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네, 맞아요. 자, 지금은 저번보다 어때요? 문장 만드는 거라든가 말하는 거라든가 어때요? 저번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전에보다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는데. 본인이 느껴요? 그죠? 이런 방법. 자, 요거 내가 말했으면 여러분들이 또 공부해서 외워야 돼. 외워서 프랙티스 해야지. 오케이, everyone? 오케이, hold on. 자, 그럼 내가 프랙티스를 해주고. 내가 say again 한 다음에 이 리핏 여러분들이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자, 나는 내가 세 번씩 해줄게요. 오케이? 자, 나는 커피를 마실 거야. 나는 음료수를 마실 거야. 나는 맥주를 마실 거야. 나는 거기에 갈 거야. 나는 학교에 갈 거야. 나는 집에 갈 거야. 그녀는 cannot. 오케이? 자, 나는 조성아님 집에 버스를 타고 갈 거야. 자, 요거는 하나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요거는 나중에 할게요. You next에.
자, 요거 읽는 거 프랙티스 한 다음에 자, 오케이. 은미님은 버스를 탈 거야. 오케이. 윤지님은 버스를 탈 거야. 걔는 공부를 할 거야. 걔는 농구를 할 거야. 걔는 축구를 할 거야. 오케이, you got it? 네. So, 자, beginner two들만 practice를 할게요. 일단 카이님. 자, 요거를 you repeat을 하는데, 요 repeat을 하는데 요거를 바꿔주세요. 제가 바꿨던 거 말고 anything different, okay? Words, okay? You let's go. 네. 하나씩이에요? 아니요, 세 개예요. 하나, 하나. 세 개, 세 개씩. Let's 세 개씩. go. 네. 아, 나는 지금, 아, 지금 아니요. 나는 우유를 마실 거야. 나는 나는 커피숍에 커피를 마실 거야. 나는 물을 마실 거야. 나는 학교에 갈 거야. 나는 병원에 갈 거야. 나는 나는 아니요. 나는 정류장에 갈 거야. 정류장? 네. 버스 정류장, 택시 정류장 이거? 네네. 그럼 버스 정류장에 갈 거야라고 해야지. 아, 버스 정류장에 갈 거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This 네. one. 걔는 세수를 할 거야. 걔는 청소를 할 거야. 걔는 산책을 할 거야. 산책을 할 거야. 네. 산책을 okay. 할 거야. 네. 산책을 할 거야. 산책을 할 거야. 그 산책을 할 거야. 산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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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now. Let's go. 산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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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산책을. 산책을. Okay, stop. 네. 자, 윤지? 네. Let's go. 나는 물을 마실 거야. 나는 맥주를 마실 거야. 나는 소주를 마실 거야. 나는 학교에 갈 거야. 나는 집에 갈 거야. 나는 병원에 갈 거야. 나는 버스를 탈 거야. 나는, 자, 나는 버스를 탈 거야도 되지만 이것도 바꿔주세요. 자, 나는 아, 버스를 네. 탈 거야. 나는 선생님은 버스를 탈 거야. 김세웅님은 버스를 탈 거야. 자꾸 바꿔주는 프랙티스를 해야 돼요. 오케이? 네. Let's go. 나는 택시를 탈 거야. 나는 나는 차를 탈 거야. Yeah, very nice. This one. 걔는 네. 쟤는 쟤는 뭐야? 공부를 할 거야. 쟤는 요리를 할 거야. 요리? 예. 네. 나 쟤는 걔는 샤워를 할 거야. Yeah, yeah, yeah. Very nice. Very nice. 자, 보세요. Everyone. 자, 윤지님은 잘했긴 잘했는데 윤지님이 지금 안 됐던 게 너무 늦게 얘기하죠, 그죠? 천천히, slowly, slowly.
네. 제가 봤을 때는 pronunciation은 나쁘진 않은데 메모리즈가 안 돼서 그런 거야. 메모리즈하고 메모리즈를 많이 하면 pronunciation은 오토매틱 자동으로 좋아지겠죠? 자동으로 because so many practice you try the best you next time you when you speak in Korean pronunciation and the memory is the very nice. Okay? You got it? 네. 네. 등머리로 영어하니까 이상해요. 내가 춤출까? 네, 춤도 잘 춰. 좋아요.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좋아요. 좋아요. 보고 싶어요. 자. 자, 그러면 자, 딱 두 명만 더 할게요. 두 명은 누구냐면 두 명이 예? 네. 아. 들어가셔도 돼요. 저랑 친구랑 맥주를 마시려고 아, 강남에 갈 거야. 그렇게 써도 돼요? 나랑 내 친구랑 맥주를 마시려고 강남에 갈 거야. Very nice지. 아주 좋지. 퍼펙트하지. 네. 라오님은 제 수업에 안 들어와도 돼. 너무 완벽해서 이제 내가 보기에는 이제 발음만 조금 고치면 한국 사람이야. 모이님도 안 들어와도 되고 내가 보기에는 배울 게 없어. 우리 모이님은 나 보니까 나보다 한국말 더 잘하는 것 같아. 모이님 어? 한국 사람입니다. 자, 딱 두 명만 더 할게요. 누구냐면 엔젤라님하고 봅시다. 초보자가 엔젤라님하고 아니야. 엔젤라님하고 누구지? 한소희님만 갈게요. 자, 렛츠고. 엔젤라. 네. 나는 코코아를 마실 거야. 나는 녹차를 마실 거야. 나는 거기에 갈 거야. 나는 Hold on. My mom, I'm ask you. You now is not eating now. Why your voice is 나는 코코아를 먹을 What happened? Okay. 나는 코코아를 마실 거야. 나는 커피를 마실 거야. Fighting. Okay. You got it. 안젤라님 아직 아파요? 봤어. 아니 잘해. 왜냐면 지금 안젤라님이 내가 보기에는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 아 몰라. 아 저기 뭐, 맞나 몰라. When you speak, when you 랜다. 우리는 you라고 하면 반말이거든. 우리 큰일 나. 우리는 you라고 하면 우리 한국은요 you라고 하면 너라고 하는 거거든. 그럼 나는 when you가 아니라 when mom. 자, when you, when mom speaking the in Korean, you are fighting. Okay, it's wrong. I'm correct. Okay. Speak with confidence. 칙칙해요. Okay, let's go. 저는 많이 아팠어요. 나는 녹차를 마실 거야. Nice. 나는 코코아를 마실 거야. 나는 병원에 갈 거야. 나는 식당에 갈 거야. 그녀 자전거로 탈 거야. 나는 기차로 탈 거야. 걔는 산책할 거야. 산책을 갈 거야? 산책을 할 거야. Very nice. 산책을 할 거야. 네. 자, 오케이. 한소희, let's go. Okay. 저 나는 마트에서 맥주를 No. 나 부정문. 이제 긍정문. 나 next. 잠깐만. 이거 뭔 소리야? It's okay.
I was just confused. Was 뭔 소리야 이거? Okay. Okay. 아, 아니에요. 오케이. Okay. 나는 마트에서 주스를 마실 거예요. 나는 아 배왕에서 갈 거예요. 병원에 갈 거예요. 배왕에. 배왕에. 아 or 아 학원에 학원에 갈 거예요. 저는 나는 학원에 갈 거예요. 아 그녀는 그녀 학교에서 버스를 탈 거예요? 이거 맞아요? 어, 자 여러분들 에서는 뭐 해서 에서 학교에서 에서는 학교에서 공부할 거야. 학교에서 에서 들어가면 학교에서 공부할 거야. 학교에서 친구랑 놀 거야. 학교에서 농구할 거야. 에서는 노, 다른 거야. Different. No, no, no. 아니, I 이렇게 생각했어요. It's like I will take the bus from at the school. I will take the bus at the school. 이렇게. 그게 뭔 말인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뭔 말이야? 영어가? 이거는 school is the bus stop.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게. What you mean in Korean language? 오케이. 학교에서 버스 탈 거예요. 에? 뭐라고? 학교에서 버스 탈 거예요. 그녀는 학교에서 학교부터 버스를 탈 거예요. 학교부터가 어떻게 아니 학교 잠깐만 그녀는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교까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다 붙여야지. 만약에 그 말을 들으려고 하면 여기다 붙여야지 여기다가. 여기서. 학교부터. 그녀는 학교에서 버스를 탈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야지. 오케이? 그녀는 학교에서 버스를 탈 거예요. 그녀는 경찰서에서 택시를 탈 거예요. 그녀는 남자친구 집에서 버스를 탈 거예요. 이렇게. 이거 안 해? 에서 맞아요. 여기서는 오케이. 맞아. 여기서는 맞는데 여기서는 틀리다는 거지. 버스에서 탈 거는 틀리다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렛츠 고. 다시 말할 거예요. 오케이. 그녀는 제 집에서 버스를 탈 거예요. 이거 맞아요. Very nice, okay. Very nice, very nice. 오케이. Okay. 그녀는 도쿄 공부할 거예요. 응? 도쿄? 아, 독일어? 네. 독일어? 독일어. 제르만? Turkish. 들깨시가 뭐야? 독일어야. 독일어. 도키요. 아니 그러니까 독일어 맞냐고 젤마이? 아니 Turkish. 덜케시가 뭐야? Turkish. From Turkey. Turkey. 나라. 터키. 네. 도라키. 아니, 자, 아 진짜 한소희. 왜? 진짜 today is the not English school study. 아니 우리 한국에서 독일어 공부를 할 거예요. No, your pronunciation. 토끼시, 토끼시. What you mean? 토끼시, okay? 토끼. No. 선생님 그거 토끼 사람이에요. 토끼. 토끼 사람. 잠깐만, 걔는 토끼 사람의 석기 사람 그거 말이 틀리잖아. 토끼요. 나 아까 찾아왔는데 토끼 사람이에요. 그래, 토끼 어라 어게 어가 맞겠지. 토끼 사람. 아니 걔는 토끼 사람을 공부할 거야 말이 돼? 토끼 사람은 어떻게 공부해? 아니 토끼 거가? 아니 토끼 사람은 어떻게 공부하냐고 토끼 사람을 공부해? 아니
took language. Oh, oh, like 영어. 그래, 그래. 언어? 터키 어. 언어? 네. 내가 얘기했잖아. 터키어. 자, 오케이. 잘했어요. 아무튼. 자, 오케이. 터키어라고 해요. 터키어. 자, 하기 하가르. You last. Let's go. 네, 선생님. 나는 내일 엄마랑 커피를 마실 거예요. 나는 나는 아침에 우유를 마실 거예요. 나는 백화점에 갈 거예요. 나는 친구랑 같이 대학교 갈 거예요. 그녀는 그녀는 비행기를 탈 거예요. 그녀는 기차를 탈 거예요. 그는 운동을 할 거예요. 그는 요리를 할 거예요. 걔는 그 걔는 그는 하지 말고 우리가 학생들 이름을 불러. 한소희는 모희는 이런 식으로 자꾸 이름을 불러주는 프랙티스를 해야지. 오케이? 네. 오케이. 해보세요. 다시 두 번만. You repeat two times. 네. Let's go. 네. 우리 선생님은 우리 선생님은 영어를 공부할 거예요. 영어를 공부할 거예요. 우리 엄마는 맛있는 음식을 요리할 거예요. Very nice. 잘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You got it? Got it. 자, 모르는 사람 없죠? I think my students are very smart. I'm very happy, okay? 네. 저희도 happy예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진짜 화났어요. 왜요? 누가 화나? 선생님, 나한테 화났어요. 왜요? 왜 화나? 몰라요. 아이 우리 한소희님 있잖아. 잠깐만 우리 한소희님 있잖아. 내가 우리 한소희님은 한국말을 잘 가르쳐주면 있잖아. 정말 떠들 것 같아. 막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이럴 것 같아. 막 한국말 이렇게 되면 와 오마이갓 진짜. 맞아. 떠들지 마. Be quiet, okay? 선생님. 예? 제가 그거 알고 싶어서. 근데 이 머리카락 그거 안 더워요? 아, 염색했어요. 저 머리카락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머리야. 말이 안 돼요. 그 머리가 보면 배고파요. 진짜 안 더워요? 머리다. 지금 진짜 머리. 우리 한국에 안 더워. 진짜 머리 이거 진짜 머리. 머리가 갑자기 너무 깼네요. 안타깝네요. 오늘 리디 언니가 없어요. 까만색. 먹고 싶어요. 아이스크림. 자 그러면 이제 비기너 말고 우리 인터메디 클래스 팀이 딱 세 명만 빨리빨리 갑시다. 그러면 앞에 있는 문장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자 우리 인터메디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카이님처럼 그런 스타일처럼 빨리빨리 치고 나가야 돼.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보면은 자 봅시다. 하나씩 천천히 외우면 안 돼. 자 보시면 자 여기에서 보시면 나는 집에서 커피를 마실 거야. 나는 남자친구 집에서 커피를 마실 거야. 나는 우리 엄마 집에서 맥주를 마실 거야. 이런 식으로 빨리 바꿔주면서. 오케이? 이거 알아? 자 일단은 내가 우리 모이님은 되돌기면 안 시키는 이유가 모이님은 너무 지금 열심히 하고 완벽해. 그러니까 모이님은 나한테 서운해하지 마. 우리 모이님은 잘하니까 내가 오늘 그냥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 네. 알았어 한번 갑시다 그러면. 하고 싶어요. 오케이. 빨리빨리 할게요. 오케이 빨리빨리 갑시다. 네. Go. 저는 내일 출근하기 전에 한 잔 마실 거예요. 저는 내일 공원에서 남자친구를 만나러 갈 거예요.
저는 서울에서 강원도까지 버스를 탈 거예요. 언니는 내일 영어 공부를 할 거예요. 와, 퍼펙트하지? 완벽하지? 그죠? 정말 완벽해. 다 문장이 다 맞았어요. 네. 하, 아주 좋아. 내가 늘 얘기했지만은 모인이 정도 같은 경우에는 프로나시에이션하고 정말 열심히 했어.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 좋아지는 게 아니야. 제가 봐봐요. 내가 아까 안젤라님한테도 얘기했고 지금 안젤라님은 지금 자 우리는 이 어른들을 공경을 할 줄 알잖아. 어른들을 공경을 하다라는 문구는 뭐냐면 안젤라님은 우리보다 어른이잖아요. 그죠? 오케이? 내가 25이면은 우리 안젤라님은 지금 30살쯤 됐을 것 같은데 그럼 나보다 우리보다 많잖아. 그죠? 아무튼 오케이? 자, 근데 자, 안젤라님은 우리보다 나이가 많아가지고 한계가 있다고 열심히 지금 하시는 거야. 오케이? 열심히 하시는 거야. 근데 안젤라가 지금 아쉬운 게 뭐가 있냐면 조금만 더 숙제나 이런 것들만 더 하면 지금보다 안젤라님은 굉장히 더 많이 좋아져.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하가르님도 전에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제가 뭐 봤을 때는 뭐 어떤 게 문제냐면 있잖아. 홈워크나 이런 것들을 제일 많이 안 해. 홈워크 안 하는 지금 안 하는 팀이 하가르님하고 한소희님이 제일 홈워크를 안 해. 반말이냐? 난 했어요. 교수님 했어요. 했어? 했어요. 네. 아, 네네네. 어디에 보냈어? 어디? 하고 보냈어요. 카카오에서요. 카카오톡에? 네. 몇 개 했어요? 없던데? 나는 숙제에서 썼어요. 근데 미아 있고 리오 라오는 몇 개 했어요 문장? 아 잠시만요. 숙제 몇 개 했어요? 했어요. 선생님, 아니 했네. 몇 개 했어요? 몇 개? 아 잠시만요. 제가 책을 차고 있어. 마차비로 준수님 했어요. 모모님 했고 지금 100개 안 채운 사람들이 있어요. 오케이? 지금 보니까 수모님 다 했고 그 다음에 용기님은 뭐 바쁘다고 한다고 했지만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 공부라 그랬어. 분명히 내가 얘기했지. 그죠? 여러분들이 아마 더 잘할 거야. 오케이? 왜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늘 얘기했잖아. 공부를 잘하면 많이 하고 숙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모이님은 내가 보기에는 내가 숫자는 안 셌지만은 지금 100개 넘게 했을걸? 그죠? 모이님 네. 몇 개 했죠? 이번 주요? 아니, 지금 마지막 수업 보내준 거. 내가 100개 하라는 거 몇 개 했어요? 124개요. 그래, 124개 했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이 뭐냐면 자 100개 해주세요 라고 하는 얘는 100개 하는 사람도 좋지만 110개 120개를 해야지 느는 거지 딴 사람들보다 뭐 이렇게 근데 100개도 안 해 한 20개 하고 그냥 땡 절대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숙제 당연히 바쁘지 오케이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혼내는 게 아니라 정말 잘하는데 잘하고 있어요. 난 정말 좋아. 왜냐면 나 영상들 보고 여러분들이 점점점 좋아지고 문법 만드는 거 좋아지고 말 잘하면 잘할수록 제가 너무 좋은데 문제는 안 하고 말이 점점 늘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 여러분도 짜증날 거야. 짜증나다. 오케이? 여러분들이 아마 짜증날 거야. 딴 사람들은 느는데. 오케이? 예전에 카잉보다 하가르가 더 잘했어. 뭘? 예전에 누구야? 그 카잉보다 오세아님이 더 잘했어. 지금도 오세아님 잘하지만 지금 내가 보기엔 조만간 카잉님이 따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창피한 거지. Very shine. 오케이. 이거 shine 한 거야. 지금 쪽팔린 거야.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신감도 떨어지고. 왜? 쟤는 카잉은 나보다 한국말 못했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좋아졌지? 이제 우리랑 대화까지 하네? 그럼 여러분들은 자신감이 없으면 기브업 한단 말이야, 기브업. 오케이? Everyone? You got it? 그래서 지금 모이님 같은 경우는 지금 봐봐요. 내가 한번 시켜보니까 굉장히 빨리 가지요. 저런 식으로 해야 돼. 오케이? 자, 우리 오한세님 한번 오랜만에 와봤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오한세님. 자, Let's go. 오한세? 네. Let's go. 나는 백화점에서 커피를 마실 거야. 나는 커피숍에서 주스를 마실 거야. 나는 백화점에 옷을 사려고 갈 거야. 그녀는 No. 나는 백화점에 옷을 사려고 아니야 사러 나는 백화점 옷을 사러 갈 거야. 나는 백화점에 옷을 사러 갈 거야. 그녀는 학교에 택시로 타려 갈 거야. 그녀는 학교에 택시를 타고 갈 거야. 맞아요. 오케이. 걔는 세탁을 할 거야. 걔는 세탁을 할 거야. And? 걔는 등산을 할 거야. 잘했어요. 잘했는데 자,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한세님 바쁘시더라도 꼭 학교에 수업 참여를 하시고 이 힘들게 배운 한국어 까먹으면 안 돼. 여러분들이 목적이 있어서 배운 거잖아. 그죠? 그죠? 정말 힘들게 배웠다고. 여러분들 그냥 뭐 대충 해가지고 배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까먹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바쁜 거 알지만 만약에 안 왔어 그러면 저희 거 이 라이브 녹화를 해놓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꼭 보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리스닝하고 공부하셔가지고 안 까먹고 대화할 수 있게끔 무조건 만들어야 돼. 내가 알기로는 오한세님이 통역사가 꿈이라고 하지 않았나? 통역사가 꿈이라고 하지 않았어? 통역사 아닌가? 아닌가? 자, 오케이. 넥스트. 자, 요거는 부정문이라 그랬죠? 자, 부정문 어렵지가 않아요. 자, 봅시다. 부정문. 그죠? 부정문. 자, 가지 않을 거야. 안 탈 거야. 안 할 거야. 오케이? You got it? 어렵지 않죠? 오케이? 나는 커피 안 마실 거야. 안 마실 거야. 오케이? 이거 아니? 오케이? 나는 모인의 집에서 커피 안 마실 거야. 오케이? 나는 거기에 안 갈 거야. 자, 나는 여기에서 요걸 뭐 붙일까요, 여러분들? 모이님? 네? 부정문 여기서 하려고 하면 여기서 뭘 붙일까? 저는 내일? 그렇지. 다음 주? 내일, 다음 주. 오케이? 작년에. 네. 오케이? 작년이면은 패스트잖아, 그죠? 네. 안 돼요. 그죠? 패스트, 오케이? 자, 그러면 내년에 한국에 가지 않을 거야. 오케이? 나는 10월 달에 한국에 안 갈 거야. 왜냐면 비행기 값이 비싸서. 맞아요. 오케이? 맞죠?
네. 왜냐하면 비커스잖아. 아, 맞아요. 자, 나는 내년에 아니, 나는 10월 달에 한국에 안 갈 거야. 왜냐하면 because 왜냐하면 돈이 없어서. 오케이? 이거 알아? 자, 그녀는 집에 갈 때 버스를 안 탈 거야. 왜냐면 돈이 없어서 걸어갈 거야. 오케이? 돈이 네. 없어서. 오케이? 이거 알아? 네. 자, 걔는 남자친구 집에서 공부 안 할 거야. 왜냐면 남자친구랑 놀 거야. 오케이? 뭔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자, 네. 요게 네. 여러분들 요게 있잖아요. 요게 왜냐면 내가 붙여줬는데 왜냐면을 빼고 얘기합시다. 오케이? 왜냐면을 빼고. 자, 여기서부터 요까지를 끊는 거야. 그래서 프랙티스를 계속 하는 거야. 오케이? 그죠? 그다음에 나중에 요거 다 끝난 다음에 아까처럼 because 왜냐면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이거 완전히 프랙티스 한 다음에. You got it? 네. 오케이? 자,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everyone. This one, screen capture now. 했어요? 자, 여러분들, 네, 지금 여러분들, 아까 여기에서 똑같이 하니까 요거 하나만 붙여줬잖아. 그죠? 그럼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만드는 거야. 계속 프랙티스를 해. 하나에 세 개씩. 지금 저처럼 하는 거야. 하나에 세 개, 오케이? 나는 집에서 네. 커피를 안 마실 거야. 나는 학교에서 맥주를 안 마실 거야. 나는 사무실에서 소주를 안 마실 거야. 요 세 개씩. 그 다음에 요거 세 개씩 만들어 보세요. 즉흥적으로. Now. 한번 빨리빨리 만들어 보세요. Everyone. 오케이? You got it? 네. So you making sentences and practice three times, four times. So you can this one, hands up, okay? Everyone. You got it? 네. 윤진님. 네. Are you sleeping now? 아니요. You practice now and you repeat. Again, okay? I help you, okay? 네. Okay. 자, 만들어 보세요. 빨리빨리. 빨리. If you want to try, your hands up, okay? 네.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제가 수업에 나갔어. 인터넷 라인 안 좋아서. 이거 캡처 뜨고 프랙티스 연습하는 거예요. 세 개씩 하나에 세 개씩 연습하는 거예요. 아, 네. 외워가지고. 네. 자, 하실 수 있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자, 여러분들 왜 내가 즉흥적으로 오냐면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빨리 반복해서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지 내가 한번 체크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오케이? 자, 가능하다. 핸섭. 오케이, 모이. 메이. 홀던. 렛츠 고. 네, 나는 잠깐만요. 다시 할게요. 나는 커피숍에 커피를 안 마실 거야. 나는 회사에 술을 안 마실 거야. 나는 집에 주스를 안 마실 거야. 회사에서. 회사에서. 커피숍에서. 네. 제 여긴. 네, 나는 커피숍에서 커피를 안 마실 거야. 나는 집에서 주스를 안 마실 거야. 나는 회사에서 커피를 안 마실 거야.
나는 친구 집에 안 갈 거야. 나는 백화점에 안 갈 거야. 나는 회사에 안 갈 거야. 아니야. 이거 왜 안 해? 이거 해줘야지. 아, 나는 갈 거야. 나는 내일 친구 집에 안 갈 거야. 나는 다음 주에 학교에 안 갈 거야. 나는 다다음 주에 시장에 안 갈 거야. 나는 학교에 학교에 갈 때 버스로 안 탈 거야. 나는 백화점에 갈 때 택시로 안 탈 거야. 나는 시장에 갈 때 자전거로 안 탈 거야. 걔는 한국어 공부로 안 할 거야. 걔는 영어 공부로 안 할 거야. 걔는 농구 공부로 안 할 거야. 와, 퍼펙트. 잘했어요. 우리 매니님도 전에보다는 많이 좋아졌어. 또. 자, 한서희님, let's go. 네, 나는 집에서 물을 안 마실 거예요. 나는 대학교에 안 갈 거예요. 그녀는 회사에서 차를 안 탈 거예요. 그녀는 대국어 공부 안 할 거예요. 대국어 공부가 뭐야? 대국어 뭐지? 태국 타일랜드. 태국어. 네, 맞아요. 태국어 공부 안 할 거예요. 그 세 번씩 하려니까 왜 한 번씩만 해? This one three, okay? 아, three, okay. 아, 죄송합니다. 아, 오케이. 다시? Let's go. 다시. 오케이. 나는 집에서 맥주를 안 마실 거예요. 차를 안 마실 거예요. 저는 학교에서 커피를 안 마실 거예요. 나는 회사에 안 갈 거예요. No. 뒷선 왜 안 붙였냐고 자꾸. 나는 내일 모레, 나는 내년에, 내년에. 내일은, 오케이. 나는 내일 회사에 안 갈 거예요. 회사에 안 갈 거야. 회사에 안 갈 거야. 회사에 안 갈 거예요. 오케이. 나는 내일 대학교에 안 갈 거예요. 나는 학원에 안 갈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카페에서 버스를 학교에서 버스를 안 탈 거예요. And 카페 갈 때, 백화점에 갈 때, okay? You got it? 갈 때? Yes. Oh, okay. Can I, 선생님, 어렵게. Can I say 카페 앞에서 버스를 안 탈 거예요? Great. 맞아요? Great. Okay. Okay. 카페 앞에서 버스를 안 갈 거예요. 그녀는 어떻게? 미안해요. 집에 앞에서 차를 안 탈 거예요. 안젤라님 오토바이크 안 탈 거예요.
잘했어요. 미연님. 네. 아, 나는 내일 생일 있는데 미역국을 마실 거야. 어머머, 잠깐만, 잠깐만. 내일 뭐라고? 생일 있는데. 생일인데. 미역국을 안 마실 거야. 미역국을 안 마실. 아, 잠깐만. 잘했는데 내일 생일인데 미역국을 안 마신대. 이거 뭐냐면, 자, 봐봐요, 여러분들. Hold on. 요거를 아셔야 돼. 먼저. 자, 여러분들 혹시 미역국 아시죠? 네. 알아요. 아, 네. 그죠? 자, 미역국이면은 워터 종류가 아니야. 국이잖아, 국. 먹는 거예요? 그렇지. 이거는 맛이다, 안 맛이다는 뭐냐면 just water, beer, juice. 그래서 또 뭐가 있지? 사과 주스, 오렌지 주스, 과일 주스, 사이다, 콜라 이런 것들. But 미역국, 시금치국 이런 것들은 물이 있지만 맛이다라고 표현하는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먹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You got it? Yes. 오케이. 자, 다시. 렛츠 고. 노노노노노 홀드. 렛츠 고. 아, 나는 친구의 생일 파티에 술이 안 마실 거야. 술을 안 마실 거야. 술을 안 마실 거야. 술을 안 마실 거야. 나는 집에 차를 안 마실 거야. 그리고 나는 다음 주에 여행을 안 갈 거야. 밖에 비가 나와. 비가 왔어. 쇼핑을 안 갈 거야. 나는 내일 학교에 안 갈 거야. 그녀는 퇴근하기 후에 버스도 안탈 거야. 퇴근 후에 버스를 안탈 거야. 퇴근 후에 버스도 안탈 거야. 나는 회의 있으니까 버스 안탈 거야. 그리고 나는 이리 갈 때 지하철을 안 탈 거야. 나는 이리 갈 때 지하철을 안 탈 거야. 네. 그리고 나는 시간이 있을 때 게임이 안 할 거야. 나는 내일 아침에 운동을 안 할 거야. 나는 일요일에 남자친구랑 데이트 안 할 거야. 잘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손든 사람들은 뭐야? 왜 이렇게 늦어? 빨리 외우라고 하면 빨리 외워야지. 지금 너무 늦게 했잖아. 왜 그러냐면 봐봐요. 즉흥적으로 해야 돼. 즉흥이 뭐야? 지금 빨리. 그죠? 봐봐. 내가 여기서 지금 말을 할 때 내가 모이님한테 빨리 대화를 하는데 한참 생각한 다음에 말을 하나?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빨리 한번 해보라는 거야. 오케이? 근데 전부 다 늦게 했어. 지금 앞에 있는 사람들 빼놓고. 안젤라, you got it? So, next. 자, 요거 내가, 아, 잠깐만. I'm sorry. 여보세요? 예? 자. 자, 우리 그러면 이걸 연습해야 되겠지. 자, 봅시다. 이거 다음에 넘어가기 전에, 오케이? 자, 모이님. 네. 모이님이 은미님한테
여기에 맞는 질문을 던지는 거야, 오케이? 네. 그러면 은미님이 여기에 맞는 답변을 해주면 돼. 예를 들어가지고 봐봐요. Each sample, 오케이? 자, 봅시다. 네. 내가 모이님한테 질문을 할게.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네. 야, 너 학교에서 맥주, 야, 맥주 같이 먹자. 뭐야, 학교에서 우리 맥주 같이 먹자. 그게 질문이에요? 어, 내가 질문한 거잖아. 야, 뭐야, 우리 학교에서 같이 맥주 먹자. 아니야, 나 학교에 맥주 안 마셔. 학교에서 맥주 안 마셔, 이렇게 해야지. 학교에 무슨 맥주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라는 거지. 아니, 나 진짜. 그래, 하자, 그런 거. 그래서 내가 질문한 거잖아. 그 질문 나오게끔, 모이님. 봐봐. 예를 들어가지고, 자, 모이야, 우리 학교에서 맥주 먹자. 그래서, 아니야, 학교에서 맥주 안 먹을 거야. 네. 오케이? 뒤지. 못 먹어. 이렇게. 뒤지. 뉴질랜드는 또 어디서 배웠대? 어? 오케이? 그래서 질문하는 법을 좀 배우자고, 오케이? 그래서 모이님은 여기에 맞는 질문하고, 네. 은미님은 답변하는 거야. 네. 오케이? 네. You got it? 네. 안젤라, you got it? 네. 모이님 ask, 우리 그 은미님, 우리 은미님도 영어 잘할 것 같으니까, 우리 안젤라님한테 얘기를 네. 해주세요, 여기에 대해서. We will ask me some question in this phone, and I will answer my question in this phone. 자, 모이님, let's go. 네, 이거 네 개 중에 뭐라도 아니야. 네 개 중. 여기서부터 첫 번째 가야지, 것만 여기서부터까지 가야지. 아, 네 개 다 네네. 알겠어요. 네네. 은미 언니, 우리 내일 만날 때 커피 마실까? 응, 안 마실 거야 그러면. 난 내일 커피를 안 마실 거야. 그렇지, 난 내일 커피 안 마실 거야 이렇게 하면 되지. Very nice. 그 언니는 맥주만 마실 거니. 조용히 해. 자, 홀드 온. 자, 안젤라님, 모이세 ask 은미, 오케이? 내일, 은미 언니, 오케이? 은미 시스터, I hope tomorrow we meet the drink coffee, okay? So, answer 은미, okay? I don't want coffee. I don't want to drink coffee tomorrow. Okay? 자, 나는 내일 커피 안 마실 거야. You got it? 네. So Sam, okay? So we answer this one and ask this one and Umi answer. Okay? So everyone, memorize the ask. Okay? You got it? 자, 질문을 어떻게 질문을 하는지 알아야지 답변이 나올 거 아닙니까? 오케이? 자, 갑니다. 다시. 자, 요 두 번째부터. Let's go. Umi 언니, 다음 주에 우리 백화점에 갈까? 다음 주에 나 바빠서 백화점에 안 가요. 알겠어요. 저 혼자 갈게요. 아니 이제 은미님은 있잖아 한국말을 잘하는데 있잖아 아니 싸우려고 덤벼드는 사람 같아 맞아요 진짜 힘이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모이랑 너무 친하니까 뭐 친동생 같은 느낌이 뭔 소리야 나한테 얘기할 때도 막 싸우려고 대드는 것 같구만 아니 좀 서포트하게 좀 해봐 아 모이야 나 있잖아 다음 주에 바빠서 나 못 가 얘기래 아니야 나 바빠서 내일 안 갈래 나 너 혼자 가 뭐야 이게 도대체 언니 말투가 그래요 그냥 말투가 그렇게들 예민해는 거 오케이 now practice now 자 은미님 자 상황극이야 모이야 미안해
자 상향극. 자 내가 남자친구야. 우리 은민이 여자친구. 내가 우리 상향극이야. 자 은미야, 뭐 우리 다음 주에 영화 보러 갈까? 응, 다음 주에 좋지. 같이 가자. 얼마나 좋아. 근데 아까는 어떻게 하냐? 야, 나 다음 주에 안 가. 너 혼자 가. 뭐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나 진짜. 되는 거 맞대요. 아니 얼마나 죄송합니다. 좋아. 오케이. 왜냐면 네, 여러분들 코리안 코리안 피플로서 워먼 오케이? You know everyone. 한국 사람들도 한국 남자들도 있잖아요. 굉장히 싸납다. 그러니까 말하는 말투가 막 툭툭 던지고 막 이런 것들 굉장히 안 좋아하고 안 좋고 싫어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꿔야지. 오케이? 정말 사랑스럽게 Hi, I love you. Hi, baby. 뭐 이런 식으로 막 어? 네, 여자답게. 자, 다 계속 쭉 갑시다. 좀 부드럽게 갑시다. 오케이? 자, 갑니다. 네. 자, let's go. 모이. 모이 어디 갔어? 너 나갔어? 삐졌어. 모이 어디 있어? 모이 삐졌어. 아니야, 모이 다운됐나 본데? 자, 모이, 모이. 인터넷이 안 좋아요. 인터넷 안 좋아요, 선생님. 어, 누구야, 화영님? 와, 깜짝이야. 화영이 안 들어왔어. 언제 들어왔어? 아까요. 할마. You know my mom get up now so she my mom room me are you okay you are crazy 진짜요 자 안녕하세요 자 오케이 자 갑니다 자 우리 예원님 아니야 예원님이 질문하고 화영님이 답변 한번 갑시다 오케이 let's go 여기 let's go this one 네 하연이 네 파티에 술을 마실 거야 당연하지 파티에 술 마셔야지 하연아 내일 파티에서 술 마실 거야 very nice okay let's go 아니야. 화영아 내일 회사에 갈 거야? 아 아니요, 네, 저 지금 조금 아파하고 있어서 내일 회사에 안 갈 거예요. 아파하고 있어서 아파서. 아파서 네. 회사에 네. 안 갈 거야. 화영아 학교에 차를 타고 갈 거야? 아니요, 저는 버스 타고 갈 거예요. 뭐야, 안 탈 거라고 말해야지. 버스 타고 갈 거예요. 언니는 차를 타고 갈까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물어봤잖아. 하영아, 내일 차를 타고 갈 거야? 아니, 내 차 안 탈 거야. 이거를 먼저 들어야지. 이거 먼저. 아, 아니요, 먼저. 저는 차. 그렇지. 안 탈 거예요. 나는 차 안 탈 거야. 이거 네. 들어야지. 부정문이잖아. 부정문. 아, 부정문. 네. 오케이. Say again. 아니요. 저는 차를 안 탈 거예요. 오케이. 안 탈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뭐라 했어? 아까 전에 뭐라 했어? 안 탈 거야 라고 하고 because가 들어갈 수 있다 그랬죠? 아, 나 내 차를 안 탈 거야. 왜냐면 나 다이어트를 해서 걸어갈 거야. 왜냐하면 붙여진 거지, 그죠? 네. 저 뒤에 이거 만약에 여러분들 자 봐봐요. 우리 문장 만드는 거 중에서 여기에서 한번 잘랐지. 자 봐봐요, 에브리원. 자 아까 화영님이 답변했잖아. 난 내일 버스 안 탈 거야. 왜냐하면 because 여기 왜냐면 들어가죠? 왜냐하면 문장이 또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죠? 나는 다이어트 중이라 걸어갈 거야. 오케이? 이것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안 탈 거야. 오케이? 자, 안 탈 거야 뒤에는 왜냐하면 because가 들어가도 좋아요. 오케이?
네. 아니면 왜냐면 이렇게 물어보잖아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하기르님한테 내일 남자친구 만날 거예요, 하가르님? 아니요, 너무 바빠서 남자친구 안 만날 거예요. 아니, 남자친구 없어서 안 만날 거예요. 남자친구가 없어서 안 만난다는 답이 나왔잖아, 그죠? 답. 네. 무슨 이해 가요, 안 가요? 그러면 뒤에 because가 들어가면 안 돼. You got it? 근데 지금 봐봐요. 근데 지금 요 내용상에 봤을 때는 여기 내용상에 봤을 때는 봐봐요. 자, 아니야. 나 화영이 말. 오케이. 아니야. 나 내일 버스를 안 탈 거야. 답이 안 나왔잖아. 왜 안 타는지. 그죠? 그럼 요 뒤에다가 because 들어가면 좋아. 왜냐면 답이 안 나왔을 경우 everyone. 오케이?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야, 너 내일 파티에서 커피 마실 거야? 아니야, 나는 내일 파티에서 커피 안 마실 거야. 왜냐면 나는 커피를 싫어해. 하지만 맥주는 마실 거야.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 그죠, 여러분들 everyone? You got it? 네. 자, 아까 얘기했던 네. 대로 만약에 답이 나왔으면 because가 안 들어가는 거고 답이 안 나왔으면 because가 들어가면 제일 좋은 거예요. 왜냐면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보게 되잖아. 내가 예를 들어서 똑같이 한번 물어볼게요. 자, 화영님 내일 파티에서 커피 마실 거예요? 아니요, 커피를 안 마실 거예요. 왜냐면 술을 마시고 싶었어요. 그렇지. 바로 연결이죠. 왜냐면. 그죠? 아주 네. 부드럽게.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왜냐면을 안 썼어. 그죠? 다시 한 번만. 왜냐 쓰지 네. 말고 그냥 끝내봐요. 자, 해보세요. 아. 내일 파티장에서 커피 마실 거예요? 내일 파티에, 아니요. 내일 파티에 술 마셔야 되니까 커피를 안 마실 거예요. 아니 그냥 여기에서 그냥 끝내라고 내가 다른 말 하게 이해해요. 아니요, 커피를 안 마실 거예요. 그래 거기 네. 끝내고 그래 내가 다른 걸 얘기하려는데 자꾸 왜 자 봐봐요 네. 지금 화영님이 뭐라 했어. 화영님이 said 나는 내일 파티장에서 커피를 안 마실 거예요. 그럼 나는 궁금하잖아 퀘스천. 네. 그럼 다시 물어보게 되잖아요. 그죠? 아, 왜 안 마셔요? 를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because 나는 왜냐면 나는 커피보다 more love in Matthew. So because 나는 커피보다 맥주가 좋아서 맥주를 마시려고 커피를 안 마셔요. 이렇게 해서 문장을 만들면 된다. You got it? So, 자, 메이님. 네. 질문. 하가르님. 답변. 자, 갑니다. Let's go. 하가르 언니가? 네, 하가르 네. 언니요. 하가르 언니 어제 내일 커피숍에 커피로 마실까? 아니요, 내일 커피를 안 마실 거예요. 왜냐면 내일 회사에서 너무 바빠서요. 회사에서 너무 바빠서. 자, 근데 있잖아. 이 저러면 있잖아. 바로 얘기를 해야지. 자, 메이가 그리고 하가르님이 그러면 언니지 그러면 할머니일까? 하나 진짜 나 하가르 아니, 나이가 몰라서 아니 그럼 언니 그 언니 맞지요 물어봐야지. 하가르 언니 이렇게 물어보면 뭐 언니가 아니고 뭐 아저씨라는 거야 아니면 할머니라는 거야 아니 그리고 자 봐봐 언니라고 해놓고선 왜 근데
이 봐봐요. 이게 지금 웃긴 거야. 봐봐요. 언니라고 해놓고서 메인은 반말을 했습니다. 아가는 또 존댓말을 써. 나 진짜. 어? 아니 뭐 하는 거 도대체 이거 도대체. 아니 하가는 만약에 반말 쓰면은 이래야지. 메이야, 내가 언니야, 존댓말 이렇게 해야지. 바로 그냥 꼬리 말라가지고 반말하는데 저는요. 죄송합니다. 자, 오케이, say again, let's go. 네. 하가루 언니, 내일 커피숍에 커피를 마실 거예요? 아, 아니요, 내일 커피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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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를 안 마실 거예요. 왜냐면 커피숍에서 커피숍에서 커피를 안 마실 거예요. 커피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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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숍 커피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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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 pronunciation 커 커피숍 커피숍 커피숍에서 커피숍 커피숍 숍 커피숍 숍 커피숍 very nice one more 커피숍 oh my god okay let's go 네 동생 sometimes you say it 커피 커피 접에 커피 컵 접에서 커피를 안 마실 거예요. 오케이. 하가루 언니 내일 파티에 가면 술을 마실 거예요? 아니요, 내일 파티에서 술을 안 마실 거예요. 왜냐면 저는 무슬림이니까요. 하가루 언니 내일 식당에 가면 주스를 마실 거예요? 아니요, 내일 식당에서 주스를 안 마실 거예요. 하지만 맛있는 음식을 먹을 거예요. Very nice, very nice. 하지만 오 우리 하가루 언니 많이 좋아졌네. 오케이. 또 하가루 언니 내일 공항에 갈 거예요? 아니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공항에 안 갈 거예요. 자, 날씨가 더워서 거기에 안 가도 된다 그랬죠? 날씨가 더워서 거기에 안 갈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된다 그랬죠. 거기 미니스터 공원. 왜냐면 메이님이 공원이라고 얘기해 줬잖아. 오케이? So, okay, let's go. 아가루 언니, 내일 정화공항에 갈 거예요? 어디요? 정화공항, 극장. 아니요, 내일 시간이 없어서 이번에 안 갈 거예요. 하가루 언니 내일 학교에 갈 거예요? 아니요, 오늘 너무 다리 아파 다쳐서 내일 학교에 안 갈 거예요. 네. 하가루 언니 내일 학교에 가면 버스로 타고 갈 거예요? 아니요, 그러고 싶어서 버스를 안 탈 거예요. 걷고 싶어서. 걷고 싶어서 버스를 안 탈 거예요. 베리나이, 버스를 안 탈 거예요. 네. 잘했어요. 다시 할게요. 하가루 언니 시장에 가면 자전거 타고 갈 거예요? 아니요, 안 갈 거예요. 하가루 언니 백화점에 가면 택시로 타고 갈 거예요? 하가루 언니 백화점에 갈 때 네, 하가루 언니 백화점에 갈 때 택시로 타고 갈 거예요? 아니요, 택시 너무 비싸. 버스를 탈 거예요. 아니요, 택시가 너무 비싸서 비싸다. So expensive, okay?
비싸서 어, 버스를 타고 갈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하가루 언니 내일 한국어 공부를 할 거예요. 솔직히 공부해야 돼요. 아이 맞아. 근데 부정문 하는 거야. 부정문. 알아요. 알아요. 근데 한국어를 진짜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내일 한국어를 공부 안 할 거예요. 한국어 공부를 한국어 공부를 영어 공부를 안 할 거예요. 한국어 공부를 안 할 거예요. 이렇게. 한국어 공부를 안 할 거예요. Yeah, very nice. 하가루 언니 내일 영어 공부를 할 거예요? 아니요. 내일 영어 공부를 안 할 거예요. 하가루 언니 내일 요리 공부를 안 할 거예요? 아니요. 내일 요리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엄마 맛있는 음식을 요리할 거예요. Very nice. 아, 우리 메이님 질문 잘했네. 답변도 잘했어. 질문도 잘했고 답변도 잘했고 완전 퍼펙트하게. 자 라스트로 자 모이님. 뭐야? 자 모이님 그 안젤라님한테 딱 하나씩만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오케이? 네 모이 안젤라님은 네. 천천히 답변 한번 해보시고 오케이? 다음 하나씩만 던져보세요. 네. 네. Let's go. 안젤라 언니, 내일 우리 집에서 커피 마실래요? 아니요. 나는 시험에. No, sorry. 나는 집에. 커피를 안 마실 거야. 왜냐면 시험이 있어요. 자 잘했는데 it's wrong one, okay? 자 모인의 집, 우리 집이라고 했잖아. 우리 집, 모이가 우리 집이라고 했잖아. 아니요. 모인의 집에서 커피를 안 마실 거예요. 안 마실 거예요, okay? 모인의 집에서. 왜냐면 모이 said 우리 집이라고 했잖아. 우리 집. 모인의 집이라고 하는 거거든. So Angela say 모인의 집에서 커피를 안 마실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이 있어서. You got it? No. She asked you, would you like to have coffee at my house as Moi's house? So you can, like you answered, I will not drink coffee at home. You're supposed to say, I'm not going to drink coffee at Moi's house. You understand? How do I say that? So, 나는 Moi 집에서 커피를 안 마실 거예요. I can't drink coffee at Moi's house. So, do I say 거예요 or 거야? 거야, because Moi is young, but you're older than her. So, you can use 반말 with her. Okay. Okay, thank you. 야, 우리 한성님이 이제 한국어 선생이 다 됐구나. 진짜 짱이에요, 언니. 아, okay, great, okay, let's go. 자, 우리 한국어. 예. 네. 안젤라 언니, 내일 학교에 갈 때 저랑 같이 갈래요? Too fast, much too fast. 아니, 잠깐만. 무인님. 네? 그렇게 얘기할 때는 나한테 얘기하는 거고 천천히 얘기해 주시오. 천천히 할게요. 천천히. 아니, 너무 천천히. 아니 내가 그랬잖아. 당신은 한국 사람이 되니까. 그럼 한국 사람을 네, 알겠어요. 자. 알겠어요. 뭐 천천히 할게요. 천천히. Let's go. 안젤라 언니, 내일 학교에 갈 때 저랑 같이 갈래요? 똑같은데?
뭐래요? 학교 내일 저랑 학교에 같이 갈래요? 아, 아니요. 나는 학교에 안 갈 거예요. 다다다다다다다 잘했는데 아니요라기보다는 아니요 내일 내일이라고 아니요. 했잖아. 그러니까 내일이라고 아니요. 했잖아. 아니요 내일 저는 학교에 안 갈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내일 나는 학교에. No. 내일 나는 아니라 나는 내일이지. 나는 내일. 나는 내일 학교에 안 갈 거예요. 왜하면 머리가 아파요. Very nice. I had a headache now. I'll still be headache then. This is so difficult. This, oh dear. Very nice. Okay, let's go.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안젤라 언니, 내일 백화점에 갈 때 지하철을 탈까요? 천천히. 네, 천천히 천천히 해주세요. 천천히 말해봐. 안젤라 언니, 내일 백화점에 갈 때 지하철을 탈까요? 아니요, 내일 백화점에 안 갈 거예요. 갈 때. 백화점에 자 봐봐요. 백화점에 자 봐봐요. 안갈 거예요. 자, because you know, we ask, okay? 안젤라 언니 백화점에 갈 때, you answer also. 아니요, 나는 백화점에 갈 때 버스를 안 탈 거예요. You also answer 갈 때, okay? Yeah. Because the boy ask, Angela 언니 백화점에 갈 때 버스를 탈 거예요. Okay? Ask. So you answer. 아니요, 저 백화점에 갈 때. Sam, okay? 갈 때 뭐예요? What is the meaning of 갈 때? 갈 때. When you go. When we will go to shop. Like this one. Ah. Okay. Answer you same. Okay. 갈 때. So you maybe if different. 자 부인님. 자 안젤라님 예를 들어 안젤라님 내일 밥 먹을 때 저랑 같이 먹어요라고 하면 you answer also. 아니요, 저는 내일 밥 먹을 때 혼자 먹을 거예요. 왜냐하면 because 나는 모이가 싫어. 이거 충격이네요. You got it? 똑같아요. 갈 때라고 하면 아 내가 미안 나 갈 내가 백화점에 갈 때 you got it? 네. 자 다시 한 번만 해보세요, 우리 모이님. 아까 그거 갈 때 그거 이렇게 let's go. 네. 안젤라 언니, 이번 주말에 한국어 공부할 거예요? 이번 주말에 한국어를 안 할 거예요. 한국어 공부를 안 할 거예요. 한국어 공부를 안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일본어 공부를 일본어 공부를 할 거예요. 야, 일본어 공부를 할 거예요. Very nice, very nice. 자, 안젤라님, you nice time. It's okay. I help you, okay? Don't worry, okay? But you know, I know how to learn very easy, practice and memory. I know, okay? You got it? Mm-hmm. So,
You follow me, okay? You follow me. Faster, faster. You this one leading repeat memory is this one only, okay? 나는 안 마실 거예요. 나는 안 마실 거예요. 나는 안 마실 거예요. 나는 안 갈 거예요. 나는 안 갈 거예요. 나는 안 갈 거예요. 난 그녀는 안 탈 거예요. 오케이? So next, 나는 커피를 안 마실 거예요. 나는 커피를 안 마실 거예요. 나는 커피를 안 마실 거예요. 나는 거기에 안 갈 거예요. 나는 학교에 안 갈 거예요. 나는 집에 안 갈 거예요. You got it? This one memory style, okay? You got it?